보얀크르키치라는 어떤 1,000원짜리 1,000LP짜리 카드를 사서 내가 그걸 공인을 해. 다듬어. 싹 해서 한 60만원 뭐 200만원에 팔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지금 뭐 나무 야, 우리 공예하는 반장님, 사람들은 내다 동생이 나쁜 반장님 사람들이야? 잘 알아. 당신은 말도 이상하게 한다. 어? 나무로 공예해서 그거 팔면 그거 다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바로 그런 거지. 그 공예하는 사람들은 나무값만 받아야 돼? 아니야.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또 전시도 하고 하는 거야. 맞잖아요. 예,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왜 이런 이 나무의 진정한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1,000원에 팔아. 응, 사. 응, 가져다가 하는 거야. 응. 여러분, 현실 사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마세요. 배달지를 살펴보니 음식은 꼭 대면으로 전달해주세요. 아니, 뭐 연락이 돼야 전달해주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문 앞에 음식 두고 갑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저기요, 배달 기사예요? 맞습니다. 음식을 왜 현관문 앞에 놔둬요? 아니, 저희가 이게 계속 있을 수가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뭐야? 배달은 이게 속도가 제 생명이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 잘못은 아닌데요. 저희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배달을 안 해주니까 자리를 비운 거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 씨, 피들스틱 새끼가 하는 얘기 봐라. 아니, 그게 너 뭐해? 배달지가 너무 멀어서 내가 이제 최대한 빨리 지금 오려고. 변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당신은 내가 한대 치면 부러진다고요. 아가리 여물라고요. 늦어서 음식 다 상했으면 다시 가져다 줄 거예요? 케이크가 상하려면 씨, 되나? 이렇게 갑자기 불쑥 찾아와도 되나?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야겠다. 나는 주인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좀 심한데? 이거 진짜 울면 안 되겠는데? 그럴 줄 알고 짜잔, 3M 방독면을 사왔다. 가스 가스. 뭐좀 사왔는데 문 앞에 두고 갔어. 오빠랑 사이가 많이 돈독한가 봐요. 친오빠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한번 확정을 져야 돼. 교회 오빠면 그냥 죽 먹던 것도 들고 나가야 돼. 그냥 내가 먹으면 돼. 어차피 집에 가서 내가 먹으면 되니까. 내 돈인데. 친오빠는 아니고 그냥 아는 오빠야. 어? 역시. 여보! 여보 미안해. 아우, 라떼야.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라떼야 미안해. 그래서 라떼야 주의야? 아, 근데 나는 약간 좀 이런 연약한 스타일 좀 좋긴 하거든? 아, 근데 라떼는 겉으로 가득이 뭐야? 보기에는 예쁘다. 우리 되게 마을 사는 단단해 것 같아. 너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약간 물렁물렁 알고 봤더니 되게, 그러니까 잘 때마다 엉덩이 말고, 그거 말고 이제 마음씨가 약간 물렁물렁했던, 약간 어떤, 약간 뭐랄까, 아보카도 같은 여자였다면, 주의장은 약간 뭐랄까, 겉은 단단한데 되려 속이 되게 말랑말랑했던, 약간 뭐랄까, 수박 같은 약간 그런 분이 아니었나? 둘이 뭐가 다르냐고요? 아보카도랑 수박은 천지 차이죠. 그게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먹어보질 않은 사람이죠. 승아는 뭐냐고? 안 익은 감이지요. 아무도 안 먹지요. 그거 말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 아무도 그 취급을 아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 어머 이거 진짜 아니야. 어머 미안해. 아니야. 그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과일로 아니야 미안해. 어머 아니야 잘못 말했어. 웃긴 거냐? 오늘 조정석 백숙 해봤는데 어떻게? 맛있었나요? 님들은 맛은 모르겠고. 당 먹는 날이라고, 새끼야. 근데 바지는 미스였음, 빤스? 아니, 그거 빤스가 아니고 바지라고, 미친놈아. 축구 바지. 아, 나 진짜. 빤스 개 보이는 게 아니고 바지가 아니었다고. 아니, 빤스가 아니었다고, 애초에. 겉빤스랑 그뭔 상관이야. 속바지가 아니고 그냥 바지라니까? 바지 위에 바지 입은 거라고. 겉반스는 씨발 치마 입을 때, 이거 속바지인데? 하면서 그게 겉반스고. 근데 맞아. 아이디가 오병민이면 애들이 다 던져. 그래가지고 버렸어.
왜 던져? 아이디 오병민이면 헐 오병민 오킹 이름인데? 혹시 님 오킹임? 답장을 일부러 안 해. 그러면은 게임 시작하고 한 4분 동안 안 움직여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내 아이디 찾아봐. 그리고 바텀에서 싸움 나거나 이제 내 원딜 하잖아. 바텀에서 싸움 나거나 하면 탑이 멈춰요. 내 거 보느라고. 직관해 씨. 게임 직게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오병민이라는 아이디로 이제 게임을 하다가 그때 승률이 한 몇 퍼였지? 20퍼였나? 30퍼였나? 너무 심한 거야. 한 10판 하면 8판을 그래. 그리고 대답 안 하면 던짐. 막 이지랄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저는 10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개한마리배 사다리타기이기 때문에 개한마리님이 1, 3, 5, 7, 10 나오는 숫자로 후원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10이나 7이 나와야 개 이덕스. 1 나오면 살짝 난감. 갑니다. 시작! 우리 여기 그 이제 얼간이라고 제가 하는 요 친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이 되게 다 활발하고 다 성격이 이렇게 모난 데가 없고. 어제 야자타임 하는데 야자타임 하자니까 갑자기 소주병을 들대. 김두목은 영준이 김영준이거든요. 예. 대가리 깨려고 막 야 500ml 일로 와. 왜요? 이제 난 죄송해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 보고 돼지라 그러잖아요. 저한테 돼지라 그러잖아요. 돼지가 인간 평균보다 체지방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돼지한테 실례예요. 돼지한테 병민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 아님. 더러운 거 얘기할 때가 돼지 더럽다고 하는데 돼지는 애초에 굉장히 깨끗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실을 따로 쓰고. 근데 왜 돼지가 더럽다는 이미지가 생겼냐. 얘가 물이 있으면 물에서 씻거든요. 근데 물이 없으면 자기 소변에서 씻어요. 얘가 이제 땀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나 엄청 덥잖아. 진흙이 없으면 자기 똥에서 하겠죠. 살려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인간들이 봤을 때는 더럽다고 느껴서 걔네는 그걸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 변론 중임. 뇌까지 섹시하면 어떻게 나 미쳐버렸시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돼지 제일 잘한다고? 아싸.